네,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,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.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손잡고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 정치 그러면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뭔가 작전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. 그리고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, 국가의 더 나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. 권력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어딘가에서 싸워서 그야말로 뺏어온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,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. 그것도 잠시의 착각이지요. 정치가 해야 될 일들은 상황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입니다.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거나 그 오른 물가에 우리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몫입니다.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껴 써라. 난방비 부담되면 덜 써라. 이건 대책이 아닙니다. 그건 방관자가 하는 말이지요.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.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. 어려운 이 상황, 우리 반드시 깨고 또 나은 길,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.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청룡의 해, 이 청룡의 힘으로 우리 평화의 위기, 민생의 위기, 민주주의의 위기 다 털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함께 힘있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맙습니다.